싱가포르 가서 미국계 유럽계 거대 헤지펀드들이 있고 거기 한국인 매니저들이 있어요. 네. 똑같은 얘기해요. 거기 자기 사수 CEO나 CIO들은 다 외국계 사람들이 말이에요. 인도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엘리엇이 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가는 뒤에는 안 거예요. 그 회사 돈은 다 그냥 회장님 돈이네. 그 돈을 주주에게로 뺏어서 주주에게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엘리엇 회장이 한국에 철수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액티비즘을 그렇게만 딱 두 번 졌다고. 하나가 삼성에서 하나가 현대차. 한국은 엘리엇조차도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정도로 완벽하게 주주가 자기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차단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과 3프로TV가 함께 기획한 특별기획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는 뭘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김규식 대표님 역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개관을 해드리고 주주 환원이 왜 중요한가, 주주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 그거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가 결국은 유형자산 캐펙스와 R&D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고 위험 부담하고 그래서 기업이 그걸로 경영을 해서 잘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래서 임여 현금 흐름 배당 가능 이게 창출되고 이게 주주에게 넘어가는 게 주주 환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주주 환원은 반드시 주주에게 지분 비율대로 사용돼야 되고 그래서 이 총 주주 환원율이라 하는 게 배당률과 주가 상승률 두 가지를 말하는 거고 주가 상승률에는 자사주 매입과 성장을 위한 재투자 그래서 주주 환원은 크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 재투자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주 환원율이 PER과 주가 상승을 결정한다. 보통 PER을 이제 배당 성향 나누기, 할인율 빼기, 성장률 이게 배당 모형인데 고등 네.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예. 여기 보시면 성장률 있고 여기 배당 성향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주주 환원율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률과 성장률이거든요. 이게 성장률이잖아요. 이게 성장률이고 자사주 매입 소각 이거는 주주 주가가 오르는 거고 이것도 성장하는 거. 이피에서 주가를 올리든가 배당을 해주든가. 그렇죠. 둘 중 하나예요. 결국 돈 버는 방법은 둘 중 하나니까요. 그렇죠. 투자이거나. 그거예요. 네. 그 둘 중 하나. 주주들 돈을 얼마나 벌어주느냐. 그렇죠. 이 모형에 따르면 볼록성이라고 성장률이 배당 성향보다 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잘 투자한다면 장기적으로 좀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볼 수 있는데 배당을 안 해주더라도 그래, 그러나 그만큼 더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성장과 배당인데 성장을 하면 주가 상승하고 배당을 하면 주가는 상승하지 않고 성장이 재투자, 자사주 매입, 인수합병, 부채 상환 이렇게 하면은 EPS가 성장합니다. 재투자를 잘해서 잘하면 그렇죠. 잘하면 성장하면 네. 뭐 당연히 EPS 성장하는 거고 자사주 매입에도 EPS가 성장을 하고요. 인수합병 그렇죠. 시너지 효과 있으면 성장하고 부채를 상환하면은 그 2차만큼 EPS 상승해요. 증가해요. 그래서 예, 이게 예. 성장이에요. 예. 이런 게 다 주주 환원입니다. 제대로 했을 때. 예. 그리고 배당은 당연히 주주 환원이고. 그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뭐냐? 주주 가치가 기업 가치에 극도로 저평가됐다. 기업 가치보다. 기업 가치가 이런 배당 가능 이게 총합인데 네. 주주 환원하기 전에 일단 창출해낸 그 배당 가능 이익의 총체 총합 네. 이게 기업 가치라고 일단 전제하면 이해하기 쉬우시거든요. 네, 네. 주주 가치는 그 중에 얼마를 돌려줬냐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나 주주를 왜 썼냐. 아까 말씀드렸듯 재투자를 했거나 또는 자사주 매입을 했거나 네. 뭐 배당을 했거나 대표적으로 이게 주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주주 전체를 위해서. 그러면 주주 가치가 주주 환원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주주는 위험 부담자면서 잔여 이익 수익자이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 다 쓰고 남은 배당 가능 이익은 다 주주 거예요. 주주 거죠. 다 원칙적으로 주주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재투자의 성장을 위한 재투자에 필요한 재원 빼고는 다 주주에게 돌려준다. 이게 주주의 본질적인 집이고 네. 이게 잔여 이익 전부 수익자예요. 잔여 이익 일부 수익 이런 게 아니고 잔여 배당 이익은 다 그냥 주주가 갖는다. 회사 주인이니까요. 회사 주인이고 그게 회사 주인이란 말이고 이걸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사회 독립성입니다. 회사가 잘 경영하는지 그리고 그 잔여 이익을 배당 가능 이익을 주주에게 잘 돌려주는지를 감시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사회고 그게 독립성이고 그게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다. 기업 가치에서 주주에게로 그 주주 환원이 되는 그 파이프라인. 네. 이게 이사회 독립성이다. 그런데 고려 디스카운트는 주주 가치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 기업 가치는 100인데 주주 가치가 20으로 거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사회가 무력화도 있고 결국 파이프라인이 파괴돼 있다. 그래서 기업 가치 100이 그 100이 100만큼의 밸류가 기업 밸류가 주주에게로 넘어오지 않는다. 파이프라인이 깨져 있다. 이런 것처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이제 거버넌스 리스크다. 한국에는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깨져 있을 때 이걸 복구할 수 있는 이사회를 이사회 독립성을 복구할 수 있는 8대 보호수단이 없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이 깨져 있는 거를 이 수리를 못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액티비스트 주주 행동주의하는 헤지펀드들을 네. 배관공이라고 하거나 아, 그렇게 불러요? 네 그렇게 부르거나 또는 뭐 수술 집도의 의사 사람 불러야 돼 하는 그런 네 사람 불러 파이프라인이 깨져 있으니까 파이프라인 이거 배관을 다시 이어붙여야겠네. 그래서 그래 부르면 가서 네. 파이프라인 이어주고 그러면 주가 오르면 거기에 연동해서 보수를 받고 나가고 네. 이런 전략이 바로 헤지펀드 주주 행동주의의 전략이다. 그래서 1번 결국이 이사회 독립성을 복구하는 것이 1번 타겟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파이프라인이 파괴되어 있으면은 사내 유보된 현금의 자산을 주주 가치로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사회가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언젠가는 주주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회장님 돈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회장님 돈이라고 생각하지 주주에게는 넘어와야 내 손을 쥐어야 그게 내 돈이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환원된 현금 딱 그것만 주주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다. 현상이다. 저거 아니면 주가가 왜 저렇게 안 오르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혹시 저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기관들이나 개인들은 열심히 주식 살 만큼 사잖아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더 안 사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이죠. 원인인데 네. 그들에게 물어봐도 그 다 회장님 돈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미스터 게임 그렇습니까? 그렇죠. 싱가포르에 가서 미국계 유럽계 거대 헤지펀드들이 있고 거기 한국인 매니저들이 있어요. 네. 자주 만나서 뭐 밥도 먹고 하는데 똑같은 얘기해요. 거기 자기 사수 CEO나 CIO들은 다 외국계 사람들이 말이에요. 인도 사람, 뭐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보면은 한국의 엘리엇이 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가는 뒤에는 안 거예요. 엘리엇조차도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는데 네. 그 회사 돈은 다 그냥 회장님 돈이네. 그 돈을 주주에게로 환원 강제로 그거를 뺏어서 주주에게로 환원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네. 라는 걸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엘리엇이라면 엘리엇이라는 그 삼성물산을 소송했던 아, 예, 그 소송도 그, 졌는데 그 졌는데 엘리엇 회장이 한국에 철수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자기가 40년 동안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액티비즘을 그렇게 많이 딱 두 번 졌다고 하나가 삼성물산 하나가 현대차 네. 한국은 아. 엘리엇조차도 안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정도로 완벽하게 주주가 자기 권리가 침해됐을 때 그걸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차단돼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안 됩니다. 그 김현정 아 김현정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법률의 미비는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사회 뭐 선관 의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미국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다른 나라는 어차피 똑같이 법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 한국의 판사들이 문제라는 뜻이 있네요. 엘리엇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은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법관들 지인들에게 물어보면은 좀 안타까워하고 그렇죠. 근데 법원이 그럼 먼저 지금 네. 이 거버넌스가 모두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버넌스에서 다 이렇게 묶여온 지가 수십 년인데 네. 법원이 먼저 치고 나와서 이건 잘못된 거버넌스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쭌 김에 판사의 문제라는 게 대기업의 로비 탓입니까? 아니면 판사의 그 속 좁은 애국심 즉 우리나라 그렇죠. 기업을 도와야 되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법원 네. 뭐 때문입니까? 법원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 법원도 그렇잖아요. 아니요. 다른 나라 법원도 똑같습니다. 다른 나라 법원도 먼저 사회적 여론이 앞에 형성되고 그다음에 법원이 그거를 따라서 여론 문제군요. 여론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들어오기만 하면 엘리엇이 무슨 주장을 하든 간에 뭐 외국계 투자자들의 주장은 다 잘못이고 그렇죠. 그렇게 여론이 도우니 판사도 따를 수밖에 없다? 부담스럽죠.
그거를 법원이 먼저 나서서 아니 LOC 보는 거 다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법원의 기본적인 속성과 그 사회적 포지션상으로 그 맞지 참, 않죠. 왜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항상 외국계 투자 헤지 펀드는 대기업을 공격하고 대기업은 언론사들의 주요한 광고주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은 항상 외국계와 대기업이 붙으면 대기업 편을 들어요. 특히 그 대기업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운을 걸고 저 언론사에 사운을 걸고 하죠. 모든 대기업들이 다 그렇죠. 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여론이 당연히 그쪽으로 쏠리는데 이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안 그런가? 다른 나라 언론사들은 그렇죠.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은데 역사를 경험했죠. 한국이 미국의 1950년대와 유사하다고 다들 말을 하죠. 미국도 1950년대 벤자민 그레임이라든지 워런 버핏, 찰리 멍거 이런 사람들이 한 4, 50년 동안 싸운 결과가 지금의 이런 자본시장의 상황인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미국도 똑같은 경험이 있었고 그때 록펠러라든지 한국보다 더하면 더하지 뭐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누군가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고 누군가 나와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 싸우는 사람들을 국민들이 지지할 때 입법부도 바뀌고 법원도 바뀌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냥 가만 안 있으려고 뭐 저도 뭐 뭐라도 일요일 오후 네. 지금 밤 8시인데도 밥도 안 먹고 네. 아유 대표님께도 네,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가 배당 성향 30%를 약속했다 한 달 만에 20%로 내렸어요. 네. 이게 배당액이 부담스러우면 자사주를 매입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포스코의 그 차트인데 PBR이나 PER 둘 다 봐도 다 극도의 바닥권이거든요. 자사주 매입하면 부담이 없는데 원래 돈 너무 많이 벌었다고 배당 성향 자체를 내리면 어떡하다는 거야.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30%조차도 글로벌 최하위예요. 근데 저걸 약속을 그냥 안 지킨 거예요? 그냥? 그냥 안 지킨 거예요. 그냥. 포스코의 반론은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특별한 말이 없어요.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멘텀 전략만 통한다. 가치 투자 전략이 안 통한다. 왜냐? 배당 가능 이 프리 캐시 플로우를 사내 유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주주 전체를 위한 성장 재원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만 그걸 주가로 밸류를 반영해 주거든요. 주가 상승하는 건데 대주주 위한 거다 그러면 주가 상승 안 해요. 따라서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으면은 성장할 때 재투자를 위해서 재투자 성장할 때, 그다음 배당이 성장할 때, 이때만 주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모멘텀 그렇겠네. 전략만 성장주 또는 턴어라운드 할 때의 모멘텀 전략만 작동한다. 모멘텀 전략 크게 두 가지거든요. 성장 모멘텀과 턴어라운드 모멘텀. 네. 이 두 가지 있어요. 이게 제가 그린 건데 이 주가가 이렇게 실제로 움직인다면은 이 중심선 이게 네.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 또는 본질 가치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네. 가치 투자자들은 이 기업의 그렇죠. 중심선이 어디냐? 이게 fair value인데 이걸 알아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주가가 만약 여기 있다면은 value 상으로는 약간 고평가지만 모멘텀 상으로는 아직 있죠. 한 30% 업사이드가 있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예.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으면은 이 value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value라는 것이 기업이 벌어놓은 돈을 보고 기업이 창출하는 그 이익을 보고 밸류에이션에서 그것이 주식 가치라고 보는 건데 그거 대비 저평가돼 있다라는 전략인데 거버넌스 리스크 있으면 그 돈 내 돈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거죠. 가치 투자가 안 되는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버넌스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주주 환원과 이제 주가 상승을 그래서 변동성이 장렬한다. 모멘텀 전략만 변동성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한다. 배당 성향 만약 20%고 거버넌스 있으면은 리스크가 있으면은 네. 최초 100의 현금 있었어요. 100을 투자해서 200을 벌었어요. 예. 그러면 주가가 2000으로 주가가 1000했다고 보고 2000으로 상승하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배당을 20%만 하고 160을 사는 유보해. 네. 그러면은 프리 캐시 플로우 200 중에서 20%만 주주 가치를 인정해요. 아, 사내 유보한 저거는 회장님 돈이라고. 회장님 돈이니까 이거는 주주 가치를 인정 안 해. 그래서 2000까지 갔다. 2000까지 갈 때는 이게 전부 내 돈이려니 하고 땡긴 거 주가를. 그러다가 보니까 160은 내 돈 아니네. 이러고 다시 1200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가 폭락했죠. 그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160이 지금 사내 유보돼 있죠. 100에서 160으로 사내 유보가 늘었어요. 이 160 중에 또 100을 재투자했어. 그랬더니 또 100을 200을 벌었어요. 예. 그럼 160에서 260 됐겠죠. 그러면 또 주가 상승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또 뉴 페이스 뉴 머니들이 이걸 또 2600까지 땡겨. 예.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성장 국면은 재투자는 주주 환원이기 때문에 재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주가가 올라요. 왜냐면 재투자는 주주 환원이거든. 예. 대주주 환원 상황하는 게 아니거든. 2600까지 땡겨요. 그런데 또 배당성이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배당 52밖에 안 해. 그러면은 사내 유보 208을 하고 260 중에서 208은 사내 유보하고 52만 배당해. 그러면 다시 2600에서 1400으로 다시 폭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2000, 1200, 2600, 1400 어마어마한 이런 폭락을 한다. 거의 50%, 100%씩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장난한다. 이것이 바로 배당 성향이 낮고 거버넌스 리스크가 있는 이유다. 만약에 배당성이 70%고 거버넌스 리스크가 없다면 예. 이 사업 공정을 작동한다면은 100을 재투자해서 200 벌고 그럼 2000으로 주가 상승하죠. 그러면 이걸 사내 유보로 60만 하고 70%를 다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프리 캐시플로우가 200이 지금 있는데 그걸 전부 주주 가치를 다 인정해요. 왜냐면은 거버넌스 리스크가 없고 거버넌스가 공정하고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서 작동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 그러면 프리 캐시플로우가 100에서 제일 잘 경영해서 200이 됐을 때 그 200 전부를 주주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에 2000이 유지가 돼요 주가가. 그러다가 다시 60을 재투자해서 프리 캐시플로우가 120이 되면은 2000에서 2400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돼요. 그래서 이 사회 독립성이 잘 갖춰지고 버크셔드웨이처럼 배당 성향이 높은 경우는 1000, 2000, 2400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꾸준히 우상향한다. 안정적으로. 그런데 배당 성향 20% 거버넌스가 있으면은 여기도 1000에서 2600까지 가잖아요. 여기도 1000에서 2400 비슷하게 가요. 그런데 여기는 1000, 2000, 1200, 2600, 140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동성 느껴. 1000에서 2000, 2400 이렇게 가는 차트와 주가와 이렇게 가는 차트 누가 투자하기가 편하겠어요. 이렇게 돼서는 못 견뎌요. 주가가 이렇게 반토막이 날 때는 회사 망하는 것처럼 주가 박살 날 텐데 또 주가 내리면은 주가 내리는 데 다 이유를 붙여요. 그냥 회사에 배당을 안 해서 회사에 현금 유보되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이 회사 이제 망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더욱이 충실음으로 위반하고 이해 충돌했고 이 주식이 침탈되면 주가 예측 불가해요. 어디를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죠. 이렇게 네. 돼서는 포레스트 검프처럼 꾸준하고 우직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LG생활건강이 전형적인 성장주였는데 2021년 7월에 꼭지를 치고 내린 단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이게 바로 이거예요. 프리 캐시플로우는 폭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2016년인데 네. 프리 캐시플로우를 보면은 이게 이제 2021년이니까 여기쯤이거든요. 네. 프리 캐시플로우는 3,800억 3조 8천억 네. 4조 8조 4.9조 2021년에 프리 캐시플로우 늘었어요. 작년에 예. 늘었어요. 예. 그리고 내년에도 늘어요. 예. 올해도 늘어요. 작년에 늘었고 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주가는 반토막 났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주가는 반토막이 났느냐? 배당을 안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아주 큰 폭의 성장을 해왔는데 2021년에서 2022년 보니까 성장 성숙기들이라는 거지. 이제는 성장률이 예전에 30%씩 성장하다가 뭐 5% 10% 성장하는 성장률이 내려온 거죠. 예. 성숙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 배당률을 올려야 돼요. 배당 성향을. 그것도 올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주가 다시 반등하죠. 지금은 배당 성향 올린다. 안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주가가 먼저 내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LG 그룹이니까. LG 그룹은
그렇게 주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죠. LG그룹 전 제가 지금 LG그룹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LG 좋아하고 저희 회사 가전제품 다 LG 거 써요. 예. LG 사랑하고 있고 특정 그룹이나 기업을 비난하는 목적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LG 화학을 사본 적도 없어요. 저는 LG 화학 LG 에너솔루션을 손실 본 적도 없고 저는 투자하지 않았어요. 제 예. 펀드도 제 예. 개인적으로도 안 했어요. 예. 그러나 LG 에너솔루션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갖고 말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성장 피크 쳤네. 근데 배당은 안 하겠네. LG 그룹이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여기서도 반토막 났다가 올라갈 때는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면 반토막 나고 이런 차트를 그리는 게 바로 배당 성향 낮고 거버넌스 리스크 있는 기업의 차트다. 이런 차트에서는 선 아주 똑똑하고 투자 아주 고도의 전문성 있는 아주 전문가들만 돈을 법니다. 포레스 컴프는 이런 투자하기 어려워요. 겁이 나가지고. 또 한 가지 네. 주주 환원율 극도로 낮고 이사회 독립성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중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지주사 디스카운트라는 문제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예. 저는 지주사 디스카운트는 없다. 아 지주사는 디스카운트 되는 게 아니다? 지주사인데 예. 지주사의 기업가치 대비 주주가치가 디스카운트인 게 아니고 지주사가 아니다 라는 지금 우리는 지주사들은 지주사의 자회사들이 있으니까 지주사고 이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는 상장회사들이 많으니까 시장에서 정해지는데 그렇죠. 그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다 더한 것만 가지고 거기에서도 모자란다. 지주사의 지주 가치는 예를 들어서 자회사 가치를 다 더하면 1조인데 대개 그런 경우에 지주사는 한 5천억 정도에 거래되더라. 그렇죠. 네. 그게 지주사 디스카운트다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아닌 거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주사라면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이 네. 지분을 충분히 그 기업 가치에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뭐 0. PBR이 0.5, 0.2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게 그 갖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 상장돼 있으니까 예. 거래되는 지분 가치를 NAV로 계산했을 때 그거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0.5, 0.4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에서 예. 예. 그래도 PBR 한 배는 줘야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도 PBR 한 배는 주잖아. 예. 근데 지주사는 그보다도 더 디스카운트돼 있다. 라는 이제 의견들이시거든요. 예. 지주사 디스카운트가.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지주사라고 하는 LG나 뭐 SK 또는 CJ 이런 그룹들이 실제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봤을 때 지주사로서의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하다. 아.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펀드들이 지주사로서 밸류에이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주사는 당연히 저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는 게 아니라 아니고 네. 지주사라면 최소한 자회사 가치만큼은 시가총액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이상은 받아야죠 당연히 지주사가 아니라 뭐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다 그렇죠 외국계 펀드들이 봤을 때 이 회사는 지주사로서 보통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알겠습니다. 유럽에서 보듯이 자기들이 지주사라고 하는 그 지주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지주사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그냥 일반 주식. 근데 이 문제는 LG 화학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뭐 지주사까지는 아니지만 모회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회사 디스카운트 내지는 그렇죠. 뭐 더블 카운팅 그렇죠. 이런 이슈가 계속 있는데 그렇죠. 그거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하겠다고 하면 아마 많이들 아쉬워하실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장사를 좀 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다음 시간에 좀 제대로 좀 해보고 그 이후에는 이런저런 이제 진단이 대강은 좀 마무리는 된 것 같아서 네네네. 우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뭐 많은 분들이 하지만 그럼 어떻게 좀 해야 되느냐 대개는 보통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저 재벌 총수들 저 다 벌줘야지 라고 이제 결론은 대강 내려지는데 그게 끝이 없잖아요 벌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상생의 대주주, 일반 주주, 임직원, 경영진이 모두 상생하는 네.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세밀하게 맞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는 1990년대에 다 끝내고 했어야 네. 되는데 아쉽네요. 2022년에 할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안 하고 너무 숙제니까 메타버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메타버스 네. NFT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좋은 거라니까 네. 하고 넘어가죠. 그래도 김 대표님 아니었으면 누가 했겠어요? 네. 아니 사실은 이전에 저 말고도 이 말씀을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제가 그걸 이어받아서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땐 3프로TV가 없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지주사 디스카운트 더블 카운팅 문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김교식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